아버지. 얼마나 편찮으셨기에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? 죄송해요. 저 하나 살 생각하느라. 아버지, 버드나무집 도련님 어떤 분이에요? 아니, 그 듣기에는 이 외모가 그리 잘났다던데요? 아버지, 어서 얘기해주세요. 제가 바로 진짜 예연선이라고. 저 계집은 천하에 둘도 없는 사기꾼입니다. 걱정 말거라. 모든 것은 이 아비가 해결할 터이니. 이 아이는 제 둘째 여식인 현희입니다. 그리고 바로 저 아이가 첫째 현선입니다. 아버지. 현선아, 내 딸 현선아. 미안하다. 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.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?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. 소신이 제대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. 아닙니다. 이 모든 것은 서씨가 꾸민 일입니다. 이 세상에 예연선이 두릴 수 없으니 7년 전에도 달포 전에도 서씨가 사람을 시켜 소녀를 해하려 하였습니다. 또한 삼간 퇴계된 또 다른 귀신인 성과 화윤을 납치하여 이 나라의 간택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려 하였지요. 무엇보다 저자는 금은영 시대에 혼인하지 못한 처녀들을 보쌈하여 매매혼으로 이득을 챙긴 공범 중 하나입니다. 아닙니다. 한낱 아녀자인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. 못들하는 게냐? 당장 저 죄인을 추포하거라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다 거짓말입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거 나라. 어머니. 나라 이놈들.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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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이거 노란 말이다. 아닙니다. 아! 아버지,